우리 다음 주에 어디로 가야 되죠, 지영님? 네, 바로 오산리 기도원에서 열리는 하계 수련회가 있죠. 네, 맞아요. 네. 3박 4일 숙박하실 텐데 네. 그래서 준비했어요. 네. 수련회 때도 쓰시고 여름 휴양지 가실 때도 쓰실 수 있는 네. 에스쿠다마 캐리어로 인사드립니다. 네. 저는 쇼호스트 진시온입니다. 네, 저는 쇼호스트 오지영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네. 캐리어를 준비해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색상이 너무 좋아요. 너무 다양하죠, 네. 색상이? 지금 몇 가지 색상이에요? 지금? 다섯 가지 색상. 네. 실버부터 블루, 베이지, 민트, 블랙까지. 네. 무려 다섯 가지 색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너무 색상들이 보면요. 너무 예뻐요. 여기 보시면 실버 색깔 진짜 고급져요. 고급져요. 너무 고급져. 네. 여기 또 블루 보세요. 너무 고급스럽죠. 네. 은은함이 진짜 너무 고급스럽고 네. 우리 베이지색. 요게 좀 제일 잘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쵸? 네. 이게 제일 잘 나갈 것 같아요. 잘 나갈 것 같은 네. 색상. 이게 색상이 너무 예뻐요. 지금 실제로 보시면 네. 이게 베이지 색상이요. 그냥 베이지 색상이 아니고 뭔가 상아빛이 나는 베이지 색상이거든요. 네. 굉장히 고급져요. 예뻐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너무 네. 예뻐요. 네, 우리 화면에 다 색상이 안 담기는데 실제로 네. 보시면 되게 밝고 화사하고 네. 좀 따뜻한 계열의 베이지 색상, 약간 상아 네. 색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예쁘게 나왔습니다. 네. 색상이 보시면 확실히 근데 네. 지금 약간 카메라에 잡히는 것보다는 네. 훨씬 약간 진한 베이지의 느낌이 난다고 맞아요, 말씀을 맞아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예쁩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민트 색상. 네. 네, 민트 색상 보시면요. 민트 색상 이거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완전 여름 색상. 네. 완전 여름 여행 색상. 요거 네. 하나 들고 다니시면 인싸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네. 이제 끌고 다니면 주목 한 몸에 받을 것 같은 색상이에요. 네. 너무 화사하죠, 색상이. 네, 너무 화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또 블랙. 와, 저거는 진짜 무난한데 네. 근데 너무 예뻐요. 네, 너무 예쁩니다. 우리 블랙 색상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이게 유광인 듯 무광인 듯 네. 광이 적절해서 너무 예쁩니다. 너무 유광이면 또 약간 네. 좀 저렴해 보이는 느낌이 나거든요. 약간 플라스틱 같은 느낌 나잖아요. 플라스틱 같은 네. 느낌? 근데 딱 적당해요. 네. 너무 유광도 아니고 딱 고급스럽게 네. 색상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보시면 은은해요. 네. 은은하게 나왔습니다, 색상이. 약간 또 네. 보시면 약간 매트한 느낌? 네, 약간 매트한 느낌? 네. 매트한 거 되게 고급스럽잖아요. 네. 네. 약간 매트한 느낌. 우리 전체적으로 네. 광이 은은하면서 너무 고급스럽게 나왔습니다, 캐리어들이. 네. 네. 또 이게 네. 보시면은 네. 생각보다 되게 진해요. 맞아요. 지금 이게 보시면은 네. 약간 지금 카메라에는 네. 조금 약간 연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진하다는 거를 좀 네. 아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캐리어 네. 우리 진짜 너무 좋고 너무 예쁘게 나왔고 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포켓도 한번 설명 네. 해드릴까요, 우리? 네, 그럼 캐리어 네.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캐리어 보여드릴게요. 네, 캐리어 한번 또 비춰주세요. 너무 예쁘죠? 이게 20인치거든요? 네. 구성품 설명 드려야겠다. 네. 이게 20인치인데 이게 20인치 그리고 20인치 뒤에 24인치가 있어요. 네. 네, 24인치도 한번 강조해 주실래요? 네. 24인치. 네. 이렇게 24인치. 두 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 개. 네. 한 세트로 이렇게 원 플러스 원. 한 세트로 네. 우리 진짜 저렴하게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이 두 개 다 네.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또 트래블 파우치도 들고 있습니다. 네. 네. 트래블 파우치 정말 뭐 신발도 넣을 수 있고 속옷도 넣을 수 있고 네. 다섯 가지 종류나 드리고 있어요. 다섯 가지나 네. 파우치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이거 가져가시고 20인치 가져가시고 24인치 가져가시고 트래블 네. 파우치 다섯 종까지 모두 무려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인 85,5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85,500원. 와, 일단은 먼저 보여드릴 수 있는 네. 게 지금 이 잠금장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금장치. 네. 끄떡없어요. 끄떡없습니다. 네. 남이 절대 뭐 네. 안에 뭐 있는지 못 봐. 네. 절대 못 봐. 이 잠금장치. 네. 네. 아주 튼튼하게 돼 있어요. 이 잠금장치를 풀려면 여기 위에 네. 버튼 있거든요. 이걸 딱. 위로 딱. 제껴만 주시면 네, 제껴만 주시면 이렇게 잠금이 풀립니다. 네, 또 이제 그냥 잠그실 때는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네. 또
똥 눌러주시기만 하면 끝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를 위로 올리면 딱 풀립니다. 네. 이거 비밀번호 설정하시면 돼요. 비밀번호 설정하실 수 있는 게 지금 네. 여기 또 택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네. 이렇게 비밀번호 쉽게. 설정이 이제 나와 있어요. 네. 정말 쉽게 설정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우리 내부도 보여드릴까요? 네. 내부 한번 네. 열어보도록 내부 할게요. 보여드릴게요. 네. 디자인 너무 잘 나왔고. 예. 내부. 와, 와 정말 넓은데요? 진짜 넓어요. 네. 이거 한 일주일 이상, 일주일 네. 이상. 일주일 정도 네. 거뜬할 것 같아요. 일주일도 더 거뜬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보름 이상도 되겠는데요?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맞습니다. 네. 네. 네 여기 진짜 물건 진짜 많이 담기게. 네. 포켓 한번 지금 이 지퍼형 네. 포켓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열어보면은, 네. 이야. 정말 넓어요. 네. 네. 여기에는 작은 소지품 넣어서 네. 이렇게 흐르지 않게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게 망가지지 않게 네. 작은 소지품이나 귀중품 같은 거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네. 여기에는 옷 같은 거 뭐 신발 네.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이 X자형 밴드 있으니까 네. 흐르지 않게 뭐 옷이 삐져나오지 않게 이걸로 딱 고정해 주시면 이 X자형 네. 밴드랑 있는 거 없는 거랑 정말 다르거든요. 아, 다르거든요. 네. X자형 밴드가 없으면 옷이 네. 다 삐져나와요. 그러니까요. 흩어지고 이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옷이 다 망가지고 막 네. 옷이 막 예쁘게 개 놓았던 게 막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그러거든요. 네. 이 X자형 밴드로 딱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저희가 또 파우치를 네. 드리잖아요. 네. 파우치에다가 아, 네. 이렇게 넣어서 정리를 하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네.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켓 자크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신발 같은 거, 신발에는 이제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잖아요. 네. 신발 같은 거 여기 안에다가 넣어서 갖고 가시면은 여기 옷이랑 막 섞일 네. 일도 없고 이물질이 뭐 옷이나 깨끗한 거에다가 묻을 일도 없고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신발 같은 거 넣어서 가져가셔도 되고요. 네. 여기 보시면 와, 또 이태리 디자인이 네. 이게 이태리 디자인입니다. 네. 네. 이태리 디자인은 어디서 그 이태리인데도 네. 패션에서 성지라고 불리는 밀라노 맞습니다. 야, 네. 이거 가져가시면 그냥 또 바로 네. 인싸되는 겁니다. 네. 밀라노에서 무려 밀라노에서 만들어진 디자인이에요. 네. 네. 이게 디자인이 정말 하나하나 세심하게 만들어졌어요. 보시면 네. 외관도 한번 봐보세요. 네. 외관 한번 봐보세요. 디자인 네. 너무 예쁩니다. 야. 이 심플하게 심플한 로고 하며 네. 이 패턴 하며 네. 네. 너무 예뻐요. 네, 패턴 하며 그리고 이 케이스 물론 케이스가 진짜 튼튼하거든요. 네. 이 ABS 소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 ABS가 뭔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약간 간략하게 네. 또 말씀드리면은 네. 이 ABS 소재가 그 자동차 부품 맞아. 이런 거에 맞아요. 들어가는 헬멧. 네, 헬멧 그만큼 튼튼한 소재예요. 엄청 튼튼한 또 이게 방수가 네, 되거든요. 방수가 비 오는 날에도 사용 가능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튼튼해. 뭐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뜨려도 끄떡없어요. 정말 튼튼합니다. 보시면 네. 여기 내구성이 진짜 좋아요. 보시면 네. 진짜 물건이 너무 튼튼해요. 하나같이 네. 다 정교하게 너무 좋게 만들어진 제품이거든요. 네. 네. 진짜 튼튼한 소재로 만들었으니까 정말 너무 저렴하게 가져가신 거예요. 네. 저거 20인치 하며 24인치 하며 또 트래블 파우치까지 무려 3개나 85,500원 너무 저렴하게 네. 가져가신 거예요. 또 보시면 저희가 또 네. 보시면 지금 이렇게 네. 손잡이 와. 3단 무려 3단입니다. 1단, 2단, 3단. 그 고정력이 진짜 좋아요. 이거 잘못 사면 네. 얼마 안 가서 흔들거려요. 네. 막 망가지고 꼭꼭 네. 또 삐걱삐걱거리면 정말 힘들거든요. 네. 이거 진짜 부드럽고 네. 너무 편해. 쭉쭉 뻗어나. 부드럽다. 네. 너무 부드러워. 네, 그리고 여기 디자인. 네.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이것도 디테일이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네. 그리고 캐리어가 진짜 중요한 게 뭐죠? 제일 중요한 게 바퀴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한번 돌려보겠어요.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부드러워요. 360도 회전이 되는 캐리어예요. 360도 회전이 네. 되는 바퀴를 지금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이렇게 부드럽게 회전이 가능해요. 네. 그리고 이게 바퀴 이게 네. 재질이 진짜 튼튼한 걸로 만들어졌어요. 네. 네 바퀴 좀 작으면 캐리어 네. 사면요
바퀴가 문제거든요. 바퀴가 말썽이에요. 근데 이거 진짜 튼튼한. 네. 진짜 튼튼한 재질로 만들어졌고 너무 부드럽습니다. 막 돌풀이나 네. 막 그리고 돌길이나 비포장 도로에서 가져가시면 네. 바퀴 금방만 가져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 진짜 튼튼하고 네. 그럼 비포장 도로로 가져가셔도 부드럽게 가져가실 수 있어요. 네, 네, 와. 진짜 편합니다. 그리고 네, 와 부드러워. 아, 이거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운데요? 너무 부드럽습니다. 이것도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바퀴가 무려 4개나 달려있어가지고 네 보시면 4개나 달려있어서 힘 안 들이고 아무리 무거워도 캐리어가 아무리 무거워도 네. 안에 내용물이 꽉꽉 차도 바퀴가 4개나 달려있기 때문에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진짜 강하다. 이제 이거는 와, 진짜 거의 뭐 그냥 이렇게 그냥 한 손으로 들 수도 있어요. 와, 한 손으로 진짜 강하다. 와 이거는 진짜 강하다. 진짜 막 저 진짜 지금 약하고 여자들도 지금 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들 수 있을 네. 정도로 너무 가벼워요 그냥. 네. 저 팔에 네. 힘 악력이 없어요. 저는 이거 한 손가락으로 들 수 있어요. 와우. 한 손가락. 한 손가락으로 진짜 됩니다. 가벼워. 그만큼 이렇게 네. 가벼운 소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가벼운 소재로. 네. 네. 진짜 가볍습니다. 네. 잠시만. 저 보이시죠? 와, 이 굴러가는 것도 정말 이게 잘 돌아가고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딱 이건 여름 수련회용. 이거는 네. 딱 여행용. 네. 와 이거 진짜 이거 두 개에 야 85,500원. 그러니까 이런 네. 걸 이게 또 캐리어를 두 개를 한꺼번에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거든요. 두 개에 하나도 하나가 아니에요. 네. 하나가 아니고 이 두 개에 그리고 파우치까지 85,500원에 가져가실 수 네.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네. 큰 장점이 뭐냐면은 네. 저희 또 어머님도 자유마을 또 하시잖아요. 자유마을 하시고 네. 가실 때 또 요새는 지금 비가 많이 온다. 근데 맞아요. 이게 그 들고 다니시는 네. 또 약간 구루마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건 또 방수도 안 돼. 방수도 안 돼. 다 네. 안에 들어오고 비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 어머님들의 네. 가장 큰 장점이 이게 의자. 맞아, 의자. 그냥 지금 앉아 볼게요. 와 의자. 이렇게 그냥 앉아 주시면. 그냥 지하철에 네. 지하철에 자리 없잖아요. 지하철로 네. 이동하실 때 이거 그냥 들고 네. 다니시면서 야. 이렇게 의자 대용으로. 네. 요렇게. 광화문 또 광화문 집에 가실 때 의자 네. 대용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요거 쓰시면 네. 그냥 의자 필요 없어요. 맞아요. 진짜. 지금 여기, 네. 제가 지금 성인 남성이 75kg 정도 나가는데 이렇게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이게 튼튼한 거예요. 튼튼해요. 네. 너무 튼튼하죠? 그냥 약간 이렇게 네. 지금 약간 바운스를 줘도 전혀 네. 끄떡 없어요. 전혀 끄떡 없어요. 네. 진짜 튼튼해요. 정말 튼튼합니다. 진짜 튼튼하게 만들어졌어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이제 신문, 우리 자유마을, 우리 신문, 자유일보 신문, 네. 그리고 뭐 자유마을 뭐 서명지 같은 거, 네. 네. 여기다 담고 그냥 가지고 다니시면 돼요. 네. 그리고 네. 이게 아마 내구도도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보여주면 잘 모르죠. 그냥 요 스크래치 날 일이 많으시잖아요. 네. 와, 그냥 이렇게 하는데도 기스가 전혀 안 나요. 네. 기스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 가방도 이쁜데 기스 나면 어떡해 이러면서 아, 좀 이쁜 걸 안 사시려고 하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걱정 없습니다. 그냥 이게 빡빡 문대도 네. 정말 이게 아무런 기스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겁니다. 기스도 안 나고 네. 내구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드 케이스이기 때문에요. 네. 하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전혀 이런 망가질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네.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도 튼튼합니다. 네, 너무 또 튼튼해요. 좀 네. 기내 같은 만약 이제 또 여행을 가시면 네. 기내 같은 데서 이렇게 그냥 던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맞아요. 보통 이렇게 하나하나씩 예쁘게 네. 안놔주시죠? 이렇게 그냥 네. 막 던져요, 막. 그냥 던져서 놓죠, 네. 보통. 그리고 막 네. 좀 저희가 또 오다 보면은 또 수화물에서 이렇게 그냥 막 비벼서 네. 비벼지는데도 네. 저희가 보시면은 너무 튼튼합니다. 끄떡 없어요, 진짜. 끄떡 없습니다, 진짜. 끄떡 정말 없어요. 이거 보시면은 네. 아무런 기스가 없어요. 네, 아무런 기스가 없습니다. 네. 와 지금 에스쿠다마 네. 로고도 정말 이쁩니다. 진짜 네. 거뜬합니다. 이게 캐리어가 너무 잘 만들어져서 야, 근데 이렇게만 또 하시면은 네. 또 고객님들이 이거 뭐 그냥 우리 그냥 아무 이렇게 그냥 이 긁고 갖고는 뭐 네. 당연히 안 나지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럼 캐리어끼리 좀 부딪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이런 상황이 아마 발생할 거예요. 네 진짜 튼튼합니다. 지금 소리 들리시죠? 네. 그런데도 이렇게 기스 기스 와 그냥 끄떡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이런 소재가 ABS 소재라는 네. 겁니다. 진짜 좋은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네. 물건이 너무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가격도 네.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아 이번 기회에 이 캐리어 네. 우리 에스쿠다마 캐리어로 장만하세요.
네. 너무 예뻐요. 캐리어들이 색상들도 다 너무 예쁘고요. 네. 네. 20인치는 기내용에서 사용하실 네. 수가 있고요. 네. 24인치 같은 경우에는 수화물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네. 이 두 개 다 이제 봄용성이 그냥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네. 필요한 곳에 이제 네. 따라서. 맞아요, 이 맞아요. 하나만 사면 근데 좀 멀리 갈 때는 네. 요거 하나 들고 가기가 좀 그렇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또 멀리 가실 때. 저희 이제 광화문 회원님들 중에 또 어머님 분들도 네.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아이들도 챙겨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뭐 장난감도 챙기고 이러면은 네. 이런 것들도 하나 가져가요. 같이 가져가시면 네. 좋거든요. 같이 가져가시면 아주 좋습니다. 또 24인치 같은 경우 네. 용량이 너무 넉넉해서 네. 이거는 그냥 일주일 이상 가요. 네. 일주일 이상 네. 가져가실 수 있고 이번 하계 여름 수련회 때는 이거 20인치로 네. 20인치로 장만하세요. 20인치로 네. 가져가시면요. 네. 네. 3박 4일 끄떡 없습니다. 네. 네. 보시면은 우리 회색도 보여드렸는데 네. 우리 블랙도 네. 야, 저 실버 이거 한번 비교해 보자. 네. 야. 딱 기본 색. 네. 요게 이제 제일 무난한 색깔이 네. 사실 두 개가 네. 실버랑 블랙. 네. 제일 무난하죠? 네. 제일 무난해요. 블랙도 너무 고급스럽게 나와 가지고 저희 색깔이 이거는 야 저희가 봤을 때 이거는 네. 그걸 안 타요. 유행을 안 타. 유행을 안 타. 색상이 계절도 안 타고 유행도 안 타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더러워진 거 싫다. 네. 또 수화물 이제 붙이게 되면 캐리어들이 기스도 나고 막 먼지 같은 것도 많이 묻고 색상도 더럽혀지거든요. 네. 네 이거 그냥 기본으로. 그런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네. 검은 색깔 너무 예쁘게 나와요. 나왔는 것 같아요. 네, 검은 색깔로 준비하면 좋으시고 네. 좋을 것 같으시고 그리고 여기 우리 여자들이 진짜 네. 좋아하실 와. 것 같은데 너무 예뻐요. 우리 주력 상품 주력 색상인데 네. 너무 예쁩니다. 이게 검은색이랑 이 상아빛 또는 베이지색이랑 이 세 개의 조화도 너무 예쁘고요. 보시면은 조화도 너무 예쁘고 이 로고도 너무 예쁘고요. 로고 한번 네, 보세요. 로고 디자인도 그냥 만들어진 디자인이 아니라 이태리에서 네, 이태리. 명품 네, 네. 그 디자인이거든요. 네. 네, 이태리 디자인이기 때문에 너무 예쁘고 센스 있고 너무 예쁘죠. 색상 네. 너무 예쁩니다. 보시면은 너무 예뻐요. 뭐 블루, 민트 뭐 말할 블루, 게 없어요. 네. 말할 게 없어요. 이 민트랑 남색 보세요. 네. 네이비. 이야, 한번 봐보세요. 너무 예쁘죠? 색상이 정말 고급지다고 말씀드릴 예쁘죠? 수 있는데 네. 이야, 색깔이 이렇게 보세요. 정말 예쁘네. 너무 예쁘죠? 네. 색상 와. 여러분들 그냥 이 색깔 중에서 그냥 고르시기만 하면 돼요. 고르시기만 아 근데 네. 또 네. 우리 고객님들 색상 고르는 거 진짜 힘드시겠다. 너무 네. 색상들이 다 예쁘니까 너무 예뻐요. 그죠? 네. 근데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난한 거 네. 좋아한다고 하면은 실버나 이제 또 검정색 네. 중에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거는 여자분들이야. 아, 이건 아무리 봐도. 근데 이거 진짜 우리 직원들이 네. 이 색상 진짜 다 예쁘다고. 네. 이 색상 자기 산다고 다 그러고 네. 왔어요.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이게 실제로 보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실제로 보면 색상이 너무 예뻐. 네. 저도 이거 사실 저도 캐리어 필요하거든요. 네. 사야 돼요, 저도. 그래서 이거 고민 중이에요. 이 색상으로 살까? 네. 검정색이랑 이 네. 색상이랑 좀 고민되는데 야. 아, 근데 이게 너무 예뻐서 검정색은 무난하니까 검정색 사고 싶다가도 네. 아, 우리 상아색 너무 예뻐 가지고 이쁜 거 생각하면 이걸로 가야 네. 돼. 이걸로 가야 될 것 같아. 너무 네. 예뻐 가지고 색상이 이 블랙이랑 이거 상아색이랑 이 베이지색이랑 조화가 너무 예쁘고요. 네. 진짜 너무 예쁘죠? 네. 네. 아, 이게 하드 케이스여가지고 구성도 너무 좋고 하드 케이스여서 아,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구성 네. 한번 이쯤 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캐리어 20인치 하나. 하나. 그 다음 24인치 하나. 하나. 이거 두 개. 여기에다가 또 사은품 하나 더 드리네요. 사은품 하나 더 드립니다. 파우치. 사은품. 파우치도. 네. 보여드릴게요. 다섯 종이나 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네. 종이나 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설명해 드릴게요. 이 네. 보시면 이야 다섯 개예요. 다섯 개. 여기에 뭐 속옷 네. 넣을 수 있는 이런 파우치도 드리고 네. 여기 옷이나 바지 넣을 수 있는 파우치도 드리고요. 네. 네. 이건 크네요. 제일 크네요. 이건 여기에다가 이제 뭐 파우치 여기 바지나 바지 같은 네, 거. 바지 좀 두꺼운 옷들 네, 두꺼운 네. 옷들 겨울 옷들 이렇게 넣어서 가져가시면 네. 되고 보시면 이거는
네. 신발 넣어서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신발. 네, 신발입니다. 여기에 신발 넣어서 이렇게 조여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뭐 수영복이나 신발 넣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여기 작은 파우치에는 뭐 세면도구 넣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무려 이렇게 다섯 종이나 드리는데요. 네. 이렇게 다섯 종이나 드리는데. 네. 네. 그리고 20인치 캐리어랑 네. 네, 24인치까지 드리는데 85,500원입니다. 네. 와, 10만원도 안 해요. 10만원도 안 해요. 이렇게 드리는 데가 없어요. 네이버에서 검색만 하셔도요. 네. 이렇게 드리는 데가 없어요. 네. 이렇게 저렴하게 1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드리는 데가 없어요. 네. 20인치, 24인치, 그리고 우리 파우치 5종까지 모두 네. 해서 85,500원 네. 무료 배송입니다. 무료 배송에 가져가세요. 네. 네. 와, 정말 이렇게 진짜. 가성비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네. 흔치 않으시거든요. 네. 네, 지금 흔치 않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생각하실 거는 지금 색상밖에 없어요, 아, 여러분. 네, 색상밖에 네. 없습니다. 와, 정말 마시고요. 내가 이렇게 좀 이쁜 네. 색상을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 요거. 네. 그냥 베이지가 정말 끝내줘요. 네. 네. 베이지가 정말 끝내주고 난 무난한 게 좋아하시면은 지금 실버나 지금 블랙 색상이 정말 네. 좀 무난하면서 맞아요. 되게 이쁘게 나왔거든요. 네. 그렇게 아마 챙겨가시면 될 거예요. 네. 또 맞아요. 저희가 지금 보시면 가격이 또 이게 85,500원 밖에 안 되는데 지금 네. 이렇게 20인치, 24인치까지 네.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지금 바로 1522-8686 네. 1522-8686으로 지금 무조건 지금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무조건 네.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광화문 모래 네. 사이트도 있으니까요. 거기 안에서 주문하셔도 되고요. 무료 네. 배송에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가져가세요. 이렇게 모두 해서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가져가세요. 네. 진짜 저렴하게 가져가시는 겁니다. 네. 네. 네, 이번 여름 우리 에스쿠다마 캐리어와 함께 우리 여행지 가서 즐겁게 휴양하다 오세요. 네. 네. 캐리어 필요하신 분들 얼른 들어오세요. 많이들 지금 들어와주고 계신데요. 네. 야, 이거 한번 보세요. 너무 가볍습니다. 와, 너무 예쁘다. 야, 이거 보세요. 야, 보이실라나? 이 비즈니스 캐리어로도 네. 이 작으니까 비즈니스 네. 캐리어로도 아.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냥 들어도 돼요. 네, 그냥 들어도 됩니다. 야. 너무 예뻐. 이렇게 와, 디자인이 역시 이태리에서 넘어오네라 그런가 너무 이뻐요. 너무 예쁩니다. 이 색깔 보세요. 화사한 거 보세요. 이야. 색깔. 근데 요거 뜨고 뭐 운동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야, 그냥 뭐 이렇게 바로 그냥 네. 이렇게도 운동할 수 있고 네. 그냥 와, 또 뭐 네. 이런 거 좋은지 이런지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네. 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네, 네 색상도 이게 너무 다양해가지고 네. 고르시기만 하면 돼. 네, 너무 예쁩니다. 이 네. 의자로. 저 의자 지하철에서 네. 이제 엄마 힘들면 의자로. 네. 의자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요새 또 네.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 캐리어도 그냥 캐리어가 아니에요. 다 이렇게 또 멋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멋이 있어야 되는 건지. 네.
멋있지 않나요? 정말 멋있네요. 네, 멋있지 않나요? 네. 완전 자유마을 우리 티랑 세트네. 네. 자유마을. 저 이렇게. 색상 봐요. 그냥 가지고 다니시면은 네. 정말 그냥 주목 한 번에 받으실 거예요. 저희가 이태리에서 가져온 또 디자인이잖아요. 네. 진짜 고급스럽네요, 시원 씨. 네. 네, 진짜 고급스러워. 와, 이건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 이렇게 그냥 돌려만 주셔도 이게 얼마나 이제 좀 잘 만든 제품인지 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한번 걸어 볼까요? 와, 그냥 또 걸어 보면 이렇게. 그냥 와 너무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와 보시면 너무 부드러워 지금 이것도 봐보시면은 그냥 이야 쓱쓱 네 이렇게 들고 다니셔도 이야 이렇게 들고 다니셔도 가벼워가지고 전혀 네. 뭐 무리가 없어 이야 들고 다니셔도 돼서 네 와 저희 또 이렇게 그냥 들어 보시면 이제 또 이게 얼마나 이쁜지 모르실 거예요. 약간 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네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한번 들러보세요. 너무 예쁘죠. 네. 색상 보세요. 야 그냥 이렇게 뭐 하나 두고 그냥 이렇게 두고 그냥 네. 붙였을 때 그냥 이렇게 막 서 있기만 해도 네. 너무 이뻐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한번 세워드리고 이렇게 약간 걸쳐만 놔도. 정말 이쁘죠? 너무 예뻐요. 네. 남 색깔. 예. 다른 색깔도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남 색깔. 나는 그러면, 저는 네. 그러면 이제 블랙 색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블랙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작은 걸로요? 저는 저희 그냥 앞에 다 한번 이렇게 세팅해 볼까요? 그냥 앞으로. 네. 그냥 여러 가지 색상을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네. 아. 지금 보세요. 너무 예쁘죠? 네. 색상을 보시면은. 실버. 진짜 예쁜. 색상 봐요. 와. 남색. 네, 블루. 블루. 그다음 블랙까지. 이게 그래도 약간 남자 색깔이잖아요, 남자 보통. 색깔. 네, 와, 저 같으면 일단은 근데 일단 실버 선택할 것 같아요. 실버? 뭐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네, 와. 베이지 색깔. 이거는 진짜. 진짜 예쁩니다. 너무 사벽이에요, 너무 사벽. 진짜 예쁘. 네.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진짜 여자들이 딱 좋아할 것 같아요. 이 네. 색상이. 이 베이지 색상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와 확실히 이제 근데 또 지영님이 또 드시니까 되게 좀 잘 어울리시는데? 네, 그렇죠. 네. 너무 예쁘죠. 이야. 너무 예뻐요. 와 이렇게 이제 또 드시니까 또 되게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색상이 너무 예쁘고 고급스러워가지고. 네. 너무 예뻐요. 이렇게 들고 이렇게 여행. 또 남자분들은 여기 이렇게 실버나 이게 보시면은 되게 색상이 중후하게 멋있거든요. 네. 또 보면 볼수록 약간 또 매력 있는 색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버가 저는 네. 저는 처음에는 실버가 네. 제 개인적으로 네. 저는 이제 실버보다는 이 베이지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게 베이지색이 눈에 들어왔는데 더 네. 실버가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요. 보면 볼수록 은근히 매력적이어가지고 이 볼메다 네.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다. 네, 실버 색상도 너무 예쁠 것 같고요. 남자분들, 네, 무난하게 블루, 블랙, 네. 또 블랙까지 네. 남자분들 무난하게 이렇게 쓰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도 뭐 마찬가지고 이 세 가지 색상이 네. 정말 남자분들한테는 아마 네. 그냥 이거는 호불호가 안 갈려요. 네, 네. 네 블랙. 와, 블랙 색상인 근데 좀 고급진 약간 블랙 색상인데요? 로고도 너무 예쁘고 네. 로고도 너무 예쁘고 화이트, 블랙이 네. 이렇게 있으니까 오. 되게 좀 깔끔한 느낌? 네. 네 정말 깔끔하게. 좀 깔끔해요. 네. 아, 너무 예쁘네요, 진짜. 아, 이거 정말. 실제로 보셔야 되는데 이게 아, 좀 실제로. 카메라에 다 안 담기는 것 같아서 너무 맞네. 아쉬워요. 네, 안 담기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색상들이 은은하게 네. 감동이 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보시면. 또 지금 저희 또 민트 색깔이 있잖아요. 네. 민트 색깔. 네, 민트 색깔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민트 색깔도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민트 색깔 여성분들 이 인기 이거 제일 여심 저격이에요. 이건 여심 저격. 네. 색상 한번 보세요. 야. 보세요. 네. 너무 예쁘죠 민트 색깔. 네. 진짜 여름이 왔어요. 네. 이 캐리어만 봐도 여름이다. 와. 캐리어만 봐도 여름이다. 네. 밝고 화사하고 너무 예뻐요. 사람이
밝아 네. 보여요. 이 민트 색깔 들으니까 수수 되게 밝아 보여요. 네. 또 이 저 실버 드는 거랑 느낌이 달라요. 전혀 다르죠. 네, 전혀 달라요. 실버는 약간 되게 뭔가 네. 고급스럽고 비즈니스맨 같고 그런데 네. 이거는 진짜 여행 가야 될 것 같아요. 여행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동남아로 몰디브로 네. 그냥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떠날까요? 야, 지금 바로 떠나고 싶은데. 바로 지금 떠나고 싶습니다, 진짜. 그냥 요거 하나 사시면은 네. 와, 정말 좀 기분 전환할 때도 쓰실 수가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냥 뭐 여행 갈 때 쓰는 게 아니라 네. 뭐 어디 뭐 3박 4일 오산리 갈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자유망을 뭐 서명지 넣고 챙기고 네. 가셔도 될 것 같고 교회 오실 때 자유망 서명지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네. 네. 이런 물품들 그냥 넣으시고 이렇게 끌고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무겁게 들고 다니지 네. 마시고 이 캐리어 하나로 끌고 다니시고 지하철 타실 땐 이렇게 앉아주시고 네. 와 근데 저희 앉아주시고 정말 그 성도님들 보시면은 약간 왜 이렇게 이거 메고 다니실까 이런 생각이 맞아요. 좀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네. 너무 무거우니까 성경지 네. 하면 근데 요거 종이 많으니까 네. 딱 이렇게 펴서 그냥 끌고 다니시면 네. 정말 편하거든요. 진짜 편해요. 네. 진짜 편합니다. 와, 그냥 이렇게 메고 다니시면은 그 어깨 아프고 막 목도 아프고 그러시는데 네. 요거 하나 들고 가서 그냥 이렇게 쓱. 야, 이거 보세요. 그냥 이렇게 살짝만 밀어도 이게 쫙 당겨 올라오는 거예요. 어머님들 진짜 이거 하나 사시면은 정말 편하시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편하시게. 네. 아, 무겁게. 그러니까 자유말 서명받는데 너무 네. 고생하지 마세요. 맞아요. 여기 안에다 그냥 다 넣으면은 네. 정말 가져가는데. 네. 편하게 가져가실 수 네. 있을 거예요. 우리 다시 네. 한번 또 구성 네. 설명해 드릴게요. 구성 여기 네. 베이지 색상으로 한번 설명 드리면은 또 편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베이지 색상. 네, 여기 한번 봐주세요. 색상 너무 예쁘죠. 네, 여기 24인치, 24인치. 또 20인치, 20인치 이렇게 하시고 또 파우치가 있습니다. 파우치 우리 트래블 파우치까지 다섯 네. 개나 파우치를 또 다섯 종이나 다섯 개나 네. 무려 다섯 개. 네, 요렇게 이제 지금 보시면 요거는 좀 세면도구 같은 거 넣으셔도 네, 될 것 같아요. 무려 다섯 개. 네. 이것도 보내주시고. 네, 요거는 좀 두꺼운 바지 같은 거나 좀 옷 같은 것 중에서도 약간 두꺼운 옷을 좀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신발. 요거 신발도 넣어도 되시지만 또 수영복 같은 거. 맞아, 수영복 같은 거. 네. 그런 걸 넣으시면 좀 이용하시는데 좀 도움이 네. 되실 것 같아요. 속옷 네. 파우치. 속옷 파우치. 또 요거는 지금 보니까 요거는 또 세면도구 넣어도 될 것 네, 같아요. 세면도구 넣어도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옷 같은 거 넣을 네. 수 있는 또 파우치까지. 네, 속옷. 다섯 개나 다섯 네. 개나 드립니다. 네, 다섯 개와 함께 네. 캐리어 20인치, 네. 24인치까지. 네.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인. 85,500원에 가져가세요. 85,500원에 진짜 이게 네. 그냥 캐리어 하나만 해도 정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요새는 거의 10만 원이 넘어가요. 10만 원 넘죠. 근데 네. 저희가 이렇게 저희 또 수련회도 이게 하계 수련회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준비를 네. 한 겁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한 만큼 네.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후회 없이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저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색상밖에 네, 없어요. 색상밖에 없습니다. 네. 네, 색상 신중하게 고르시고 뭐 네. 어느 색상을 고르셔도 다 고급스럽고 너무 예쁘지만 네. 뭐 원하는 색상 딱 고르시고 네, 그리고 네. 우리 진정품 파우치까지, 파우치까지 딱 챙기시고 이번 여름 네. 휴양지 정말 좋은 휴양지 가서서 정말 네. 누리시고 오세요. 네, 오산리 가셔서 누리시고 오세요. 네. 네. 저희가 이 또 안에 내부 한번 이제 또 안 보신 분들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네.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또 제가 또 쓰고 있는 실버 색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열어주시면 돼요. 네. 오. 실버 색상. 네. 보면 볼수록 되게 매력적인 색상. 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 지퍼형 포켓이거든요.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좀 흔들거리는 약간 그런 소지품 같은 거, 네. 네, 잡담 소지품 같은 걸 여기다가 네, 넣으시면은 이게 또 돌아다니지 않고 여기서 네. 돼 있기 때문에 정말 고정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을 네. 것 같아요. 이거를 네.
지금 이렇게 파우치 같은 거를 여기 그냥 넣어 이렇게 뭐 여기에 또 세면도구 같은 거 담아 주시고 그런 경우 이거 하나 담아 주시고 또 여기 이제 또 신발 하나 담아 주시고 여기 또 세면도구 하나 담아 주시고 그냥 이렇게 닫아 주시면 그냥 끝이에요. 네. 이게 옷 같은 거 여기 담아 주시고 네. 특히 여기 또 바지 같은 거를 이렇게 야 근데 이게 이렇게 넣어도 이렇게 공간이 남네요. 만약에 네. 이렇게 지금 옷을 채웠다고 해도 지금 다섯 개를 사용했는데도 공간이 좀 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여행 탁 챙기시고 네. 탁 챙기시고 이렇게 잠궈서 또 안에 네. 또 요 잠금 장치가 있잖아요. 잠금 장치가 있잖아요. 또. 네. 보시면 안에 뭐가 있는지 노출이 안 되게 다른 사람들 못 보게 네. 요 그냥 잠가시고 어렵지 않아요. 그냥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눌러주시고 딱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위로 당기면 락이 풀리고요. 네. 다시 잠가주세요. 잠가주세요.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눌러주시기만 하면 돼요. 네. 하시고 이렇게 여행을 떠나시면 됩니다. 네. 와 네. 진짜 좀 간편하면서도 되게 이제 좋은 것 같아요. 네. 바퀴도 4개나 달려있고 부드럽고 너무 좋습니다. 네. 이 구성이 무려 24인치, 20인치 네, 네. 20인치 태블 파우치까지 해서 85,500원에 드리는 저렴하게 겁니다. 가져가십니다. 네. 네, 우리 다시 한번 주문 네. 방법 알려드릴게요. 1522에 네. 이제 8686 네, 1522에 8686 전화로 네. 문의 주시고요. 네. 광화문 몰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어플로 들어가셔가지고 주문하시면 됩니다. 네. 무료 배송까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 네. 배송에 이렇게 세 가지나 다 가져가세요.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다 가져가세요. 네. 네. 또 저희가 이렇게 에스쿠다마 이렇게 캐리어를 또 준비해드렸으니까요. 네. 정말 수련회 때도 이거 사용하시고 네. 또 이제 하게 또 휴양지 가실 때도 또 사용하셔서 네. 정말 이렇게 잘 사용해 주시는 모습을 또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또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또 네. 오살리 기도원에서 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우리 다음 회차에서 만나볼 상품은요. 상아제약에서 나온 MSM 프리미엄 영양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관절 마디마디 쑤시지 마시고 영양제 챙겨드세요.